네,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풍경을 즐기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호수와 산이 있습니다. 바로 경기도 의왕시인데요.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. 윤종하 기자입니다. 호수공원에 마련된 물놀이장. 시원한 물줄기에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. 집에 있다가 학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분수대에서 놀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백운 호수에는 여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. 지난해 호수 정구간이 연결됐고 호수변엔 무민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. 해질 무렵 색색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무민 아트볼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. 의왕 조류 생태의 과학관에서는 자연을 감상하며 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. 청계산 맑은숲 공원과 바라산 자연 휴양림에서는 숲 해설과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 수도권 최대 규모인 연꽃단지와 생태습지는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련을 지금 심어놓은 상태고요. 오전에 좀 오시면은 뭐 연이 활짝 아름답게 피는 모습을 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맨발 걷기로 더위도 잊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황토길은 포일 숲속공원과 바라산, 모락산 등산로 등 7곳에 조성됐습니다. 의왕시는 의왕 호수공원 등 7곳에 황토길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OBS 뉴스 윤조갑입니다.